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퍼펙트맨 영화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굿즈도 받았는데요. 보이세요? 여긴 설경구님, 여기는 조진웅님. 뒤에 보시면 타투도 있습니다. 진베이. 저희는 진베이라고 하면은 충남권에서는 진뺑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뭐냐? 아, 이거 진뺑이야. 이거 이 메이커 진짜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이커 이미테이션 아니고 진짜야. 이렇게 말할 때 진뺑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진뺑이라고 말하면은 진짜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빼이가 네, 상표를 말하는 거죠. 우선 출연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경구님이 출연하시고요. 그리고 조진웅님이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허준호님하고 진성균님도 출연하시고요. 지승현님도 출연하십니다. 김사랑님도 출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략 조진웅님이 깡패로 나오죠. 그리고 변호사로 설경구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전에 영화를 봤듯이 설경구님이 저번에 설경구님이 그 세월호 관련 영화 뭐였죠? 그 되게 슬펐던 영화. 그 영화의 연기가 지금 그때 생각이 많이 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또 슬퍼지려고 했었는데, 여튼 그것 때문에 캐스팅된 게 아닌가. 그때 그 연기가, 그리고 조진웅 님은 원래 연기파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캐스팅이 되셨지 않나 뭐 싶고요. 그리고 설경구 님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되게 사회봉사를 하게 됐는데, 조진웅님이 그때 설경구님이 조진웅님에게 딜을 합니다. 그렇게 그 자기 보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줄거리에도 나오네요. 기본 이건 스포는 아니죠.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도 살다 죽으면 12억. 죽으면 12억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딜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같이 해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외국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인데 그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막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코믹하고요. 네, 여기서도 코믹한 드라마였지만 역시나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요. 제가 시사회에 뽑혀가지고 어떻게 얼떨결에 보게 됐는데, 너무나 재밌었고요. 또 또 감동도 많이 왔습니다. 꼭 힘을 내어 미스터리처럼, 그 영화처럼요.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랬고요. 또 그러면서 하여튼 둘이서
연기라고 나오는 신웅님 이름이 연기라고 나오는데요. 조진웅님하고 같이 있으면 경구님이 되게 많이 웃게 됩니다. 평소보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둘의 조합은 어려운 조합이잖아요. 변호사와 건달. 근데 이게 서로가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서로를 이해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분은 차 때문에 차가 통하거든요. 남자들은 다차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두 분은 특히 좋아하는 차 종류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좋은 친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너무나 재밌었고요. 이렇게 굿즈도 받고 하니까 더 좋았네요. 영화 이제 10월 1일날 개봉하는데요. 대개봉 써있죠? 개봉하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잘 봤고요. 재밌게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저희 시청, 구독, 후원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